2023년 관피 IC 여행 세세한 팁 9가지 월드카드로 간다면 더욱더 알아야 할 것들. 2022년 12월 말 괌은 평균 29도 정도의 습하지에 하는 여행자에겐 최상의 날씨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많이 방문하는 괌, 그 중에 한국 가족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괌 PIC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세세한 팁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할 때 한국인 직원이 많아 어렵지 않게 체크인을 도와주며 바로 로비 데스크 우측에 전세 바베큐나 비스트로, 레스토랑, 슈퍼서커스 같은 부킹을 도와주는 예약 데스크가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킹은 투숙일 내 날짜를 지정하여 부킹할 수 있으므로 식사 스케줄을 미리 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킹하고 싶어도 그 날짜에 벌써 예약이 다 차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괌 PIC는 로얄타워, 오션타워A, 오션타워B 등 세 건물이 있으며 지하 1층을 통해 연결됩니다. 오후에 도착해서 저녁을 지하 1층 스카이라이트 뷔페 시작 시간에 맞춰 10분 전에 내려갔다가 놀랐습니다. 석식의 경우 많은 손님들이 같은 시간에 몰리면서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석식은 시작 시간 최소 20분 전에 와야 빨리 입장할 수 있고 그래야 음식을 충분히 확보하고 뷔페지만 리필이 늦습니다. 저녁 계획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조식은 손님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중식은 분산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줄 서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딱 중간 수준입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소소한 팁을 드리면 중식과 석식 때 맥주와 와인이 무료인데 맥주컵에 따를 때 컵을 바로 세우고 살살 당기면 거품 반 맥주 반입니다. 맥주를 팁에 깊숙이 넣고 기울이시고 과감하게 세게 당겨야 거품이 거의 없이 맥주를 가득 시원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워터슬라이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장 재밌는 액티비티이며 줄은 서도 많이 안 기다리고 타고 싶은 만큼 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슬라이드 중 높은 곳의 슬라이드는 매트를 깔고 내려올 때 가속기부터 입수할 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때 손이 바닥에 닿는데 상처가 날 확률이 높으니 주의 바랍니다. 골드카드 소지자는 점심때 뷔페나 일본식 라면집과 일식 뷔페 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물놀이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바빠서 혹은 특이한 체험을 위해 풀 주변의 스낵바에서 핫도그나 햄버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대는 줄도 엄청 길고 음식의 질과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수영복 입어도 뷔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점심때 뷔페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인공수족관 스노클링과 윈드서핑은 인기가 많은 액티비티이며 당일 예약만 되고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 아침 조식을 일찍 마치고 예약 시작 9시 전에 줄 서서 기다려야 그날 부킹이 가능합니다. 제가 8시 30분에 허겁지겁 갔는데도 앞에 의자까지 준비해 앉아있는 분이 6명이 있었고 일찍 서둘러야 그날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금방 매진됩니다. 인공수족관 스노클링은 주의사항을 듣고 하게 되는데 한 명씩 수로를 따라갑니다. 발을 사용하면 안 되고 두 손으로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해서 준비해갔던 수중 카메라 촬영은 접어야 했습니다. 수중에 다채로운 물고기와 햇빛에 어른거리는 수족관 전경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인공수족 관의 경우 많은 제약과 짧은 스노클링 시간 그리고 수동적인 움직임 뿐이라면 비치에서의 스노클링은 그와 정반대의 아주 자유롭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가끔 색상도 이쁜 물고기가 돌아다녀 좋았습니다. 비치 앞에 비치센터에서 무료로 스노클링 장비랑 구명조끼, 오리발까지 빌려줍니다. 밤 PIC 풀 주변에 카약을 타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아빠가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별로 대기줄도 없고 아빠가 안되었다 생각했습니다만 심심한데 한번 타보자 해서 타봤는데 의외로 노젓는 게 힘들지도 않고 유유히 코스를 따라 타고 다니는 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힘들까봐 안 할 액티비티는 아닌 듯 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석양에 지는 태양을 보고 싶어 전세 바베큐를 체크인 할 때 예약하려고 했는데 벌써 모든 여행 일정 전부 예약이 다 차있어 못하게 되어 실망했었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괌 PIC 위치가 남서쪽이라 해가 지는 것은 바다가 아닌 언덕 쪽으로 진다는 것을 알고 다소 위안을 얻었습니다. 석양의 해 지는 것 보면서 바베큐 파티를 예상하셨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석양의 해넘이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슈퍼서커스는 골드카드 소지자의 경우 일반석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가장 뒷칸에 배정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대부분 일반석이고 저녁 식사 빨리 하고 30분 전에만 가면 여유롭게 일반석 앞자리에 앉아서 즐길 수 있고 업그레이드는 일반석 앞에 두 줄의 큰 체어에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업그레이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호텔 예약과 비행기편을 알아보기 귀찮아서 여행사 상품으로 가다보니 오전 반나절을 투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상에 나오는 게 다고 딱히 볼 건 없습니다. 공항에서 괌 PIC까지 거리로 10분 내 거리이므로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으니 비행기편과 괌 PIC 홈페이지에서 호텔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괌에는 우버는 없고 수도 착다는 우버 비슷한 서비스가 있으니 앱을 깔아서 부르면 아주 빨리 옵니다. 두 번 불렀는데 두 번 다 여성 운전자였고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우버 사용법이랑 똑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 매년 늘 해돋이를 보러 갔던 유튜버로서 혹시나 괌에서의 해돋이를 기대했지만 저녁부터 내린 비가 아침에도 이어지고 역시나 구름이 늘 많은 곳 낮게 잔뜩 해상에 몰려있어 해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해돋이가 보일까 드론을 올렸지만 보이지 않았고 작은 실망을 하고 드론을 돌리는 순간 저의 뒤편에 믿을 수 없는 쌍무지개가 떠있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록 해는 한참 후에나 보았지만 오로라를 본 듯한 눈앞의 커다란 쌍무지개의 위용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듯합니다.